네, 안녕하세요. 골프라도 시즌2 학교대항전. 네, 오늘은 론츄리 골프클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놀드 파머 디자인드 코스고요. 네, 파 72. 주변 집들하고 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이쁜 코스입니다. 평상시에도 코스 관리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코스인데요. 네, 한 개의 큰 퍼링 그린하고 두 개의 치핑 그린이 있는데 가서 쇼게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17번 홀부터 시작하겠고요. 파4 408야드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져 내려가는 노블랙인데요. 네, 너무 똑바로 치면은 오비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살짝은 페이드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주는 팀 내 넘버 6로 이틀 뒤 후보팀 주니어 발스리 게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넘버 4인 친구가 몸이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와서 새벽에 6시 반쯤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가려다가 이렇게 골프백을 메고 골프장으로 왔네요. 아침에 갑자기 서두르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론츄리 골프코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나마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숨 돌릴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첫 번째 티샷 잘 왔고요. 오늘은 아침 샷건 8시에 시작하는 게임이어서 17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샷 그린 오른쪽으로, 네, 그린 오른편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11개 팀이 출전을 했고요. 그 학교에서 각 5명이 넘버 5까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55명이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 4명의 스코어만 뽑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깝게 버디펏은 놓쳤고요. 팟펏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하게 파로 첫 홀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18번 홀 파4 410야드 되겠습니다. 18번 홀 티인 구역에 서 있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큰 집의 바로 옆마당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홀입니다. 네, 양 옆으로 큰 집들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잘못 슬라이스 내거나 훅을 낼 경우에는 그 집의 뒷뜰이나 아니면은 그 집의 벽을 맞추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네, 티샷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큰 집들이어서 유리값이 좀 비쌀 거예요. 네, 첫 번째 티샷 아주 똑바로 잘 갔습니다. 네. 네,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코스 디자인도 좋고 관리 상태도 깨끗하기 때문에 플레이하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근데 요즘에는 그린피가 많이 올라서 여기도 미국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100불 이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페어웨이 정중앙 잘 왔는데요. 네,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린에서 많이 짧네요. 아, 보통 골프백은 홀 끄트머리에다가 저렇게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 홀로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홀아웃을 하면은 가는 길목에 저렇게 골프백을 갖다 놓으면서 오고 가면서 그린 상태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네, 볼 위치가 그린 바로 앞에 프린지에 있었는데요. 네, 저기서 퍼터를 쓰건 칩샷을 하건 그거는 자신의 핵으로 보고요. 저희가 퍼팅 개수로는 안 들어가고 쇼게임으로 이제 저희가 카운트를 하면서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홀도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1번 홀로 다시 돌아가서요. 파4 375야드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지는 더블랙 홀인데요. 네, 그린을 향해서 드라이버를 칠 경우도 있는데 보통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언으로 이번에는 레이업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벙커 오른쪽을 에임한 것 같은데 야,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벙커에 들어가네요. 가니까 볼 라이가 좋지 않아요. 스탠스도 잘 안 나오고 이거 좀 신중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샷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쿼트 자세로 다리 안 따라가고 그냥 어퍼바리로만 살짝 스윙을 하는 게 좋겠죠. 어우 하면서 중심이 무너졌네요. 네,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골프장 치고는 이 론트리 골프장은 룰이 좀 엄격해서요. 네, 연습장을 이용할 때도 복장을 갖추는 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 오른쪽으로 많이 짧았네요. 네, 그린 오른쪽 짧은 칩샷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떨어지는 위치 잘 확인하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띄워서 잘 떨어뜨렸다 했는데 그린을 타고 올라가네요. 살짝 거기가 경사가 있는 곳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보기펏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보기펏 들어갑니다. 네, 보기로 첫 홀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 홀 파4 401야드 되겠고요. 401야드의 파4지만은 네, 거리가 좀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언덕을 보고 힘차게 스윙을 하시면은 벙커를 넘겨서 세컨샷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리가 짧다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벙커 오른편을 에임을 하시고 그리고 스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는데요. 찍으러 따라가려다가 카메라를 네, 저 카트에 부닥쳤습니다. 네, 첫 번째 티샷이 오른쪽 벙커에 걸린 줄 알고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지금 로스트 볼 처리를 할 뻔했는데 네, 볼이 그린 가까이에 페어웨이까지 와 있었네요. 굉장히 잘 맞은 티샷이었어요. 페어웨이 두고도 그 볼이 자기 볼이 아닌 줄 알고 그걸 로스 볼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또 청큰하면서 굉장히 또 짧았는데요. 네, 세 번째 샷 맞고 오늘 그린 빠르네요. 오늘 볼이 여기가 살짝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었는데 그걸 타고 계속 올라가네요. 네, 오늘 그린 참 많이 빠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지나가네요. 네, 파펫 놓치고요. 보기펏 남겨놓고 보기. 와, 이거는 홀컵을 한 바퀴 돌면서 나왔습니다. 와,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3번 홀 파3고요. 162야드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는 주택가와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고요. 산책로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많이 땡기면은 도로로 나가면서 오비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티샷. 네, 잘 들어갔는데요. 기대 방향으로 잘 들어갑니다. 나이스 온. 네, 온그린 잘 됐습니다. 이어지는 버디펏. 버디펏, 살짝 툭 건드렸는데,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네요. 네, 버디펏 놓치고요. 파. 이것도 홀컵을 또 훑고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슬로우를 걸었었네요. 네, 4번 홀 파4 360야드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도글렉 홀이고요. 네, 예전에는 왼쪽 코너를 많이 에임을 했었는데 왼쪽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오비 말뚝이 많이 그 페어웨이 쪽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로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샷 아주 잘 왔고요. 두 번째 샷. 네, 가까운 거리에서 와, 잘 붙었습니다. 깃대 바로 옆에. 그 샷. 네. 잘 왔고요. 다음 홀로 가기 위해서 그린 뒤편에다가 또 가방을 내려놓고 그리고 걸어 내려옵니다.
아주 잘친 샷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한 발자국 정도, 한 3핏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이어지는 버디 퍼트. 버디 퍼트 신중하게. 네, 나이스 버디. 네, 버디 기록합니다. 5번 홀, 파5, 500야드. 네, 이 홀도 왼쪽으로 찻길이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당길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오비 처리가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밀릴 경우에는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티샷 아주 잘 갔습니다. 아, 아주 잘 갔는데요. 네, 내리막이 살짝 있어서 볼이 잘만 가면은 두 번째 온그린 시키는데 그리 무리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샷 아이언으로 부드럽게 잘 들어갔는데요. 야, 이거 그린 맞고 뒤로 넘어가네요. 두 번째 샷 아이언으로 쳤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네, 세 번째 샷 칩샷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살짝 떨어뜨렸는데, 뭐 많이 굴러요. 저렇게 살짝 떨어뜨렸는데. 네. 네 번째 버디 퍼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버디. 두홀 연속 버디로, 네, 그동안 까먹었던 거잘 막아냈습니다. 네, 6번 홀. 핸디캡 1번 홀이고요. 파4 406야드 되겠습니다. 티샷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이라도 옆에 다른 부모님들이나 코치들과 잠깐만 얘기를 나누면은 촬영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옆에 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촬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페어웨이 잘 왔고요. 두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선으로 넘겨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면서 홀컵 오른쪽 방향에 떨어지네요. 볼 위치에서 홀컵까지가 언듈레이션이 좀 있고요. 커브에 뭐 내리막까지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컷입니다. 네, 커브 쭉 돌면서 이제 다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린 홀컵을 지나면서 쭉 내려가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빠른 그린 재밌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네, 빠른 그린이 그래도 브레이크를 본대로 제대로 가고, 그리고 스피드 컨트롤 하기가 조금이나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파퍼트를 놓치네요. 아쉽게 파퍼트를 놓치고, 이제 보기 퍼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7번 홀, 파3, 152야드 되겠습니다. 저 오리가 티샷 할때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네, 탄도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네, 플레이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네. 스윙하려는데 또 다시 앞으로 오네요. 저 맞으면은, 저 죽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신경 쓰였는지 볼도 밀리고. 볼이 벙커에 에그프라이가 됐는데, 아주 안 좋은 라이에 또 에그프라이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저거는. 네, 스탠스 잡고 스윙이 잘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힘차게, 홀컵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너무 길게 떨어졌는데. 볼이 다시 경사 타고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내려와 줬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샷 파퍼슬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거리는 있지만은 거리 조절만 좀할 수만 있으면은 그래도 보기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야, 홀컵을 살짝 지나갑니다. 네, 이어지는 보기 퍼트. 네, 보기 퍼트 놓쳐버리고 마네요. 아, 보기로는 끝낼 줄 알았는데, 역시 골프 홀아웃 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저렇게 3퍼스로 더블 보기 퍼스를 남겨놓으면 부담감이 많죠. 네,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이어지는 8번 홀, 파5, 520야드 되겠습니다. 2홀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서 상승세를 타나 했는데, 2홀 연속으로 3퍼트를 하고는, 살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번에 확 밀리는데요. 벙커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페널티 에이리어 바로 앞에 멈췄네요. 저 위치에서는 어차피 뭐 그린도 잘안 보이고 볼이 밖으로 페어웨이 쪽으로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네, 레이업 잘 하고요. 네, 러프지만은 그래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샷. 홀컵 방향으로 바로 날아가는데, 오, 잘 찍었습니다. 네, 홈그린, 나이스 온. 네, 티샷이 페어웨이로 잘 왔으면은 투온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그런 네, 홀이었는데요. 네,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버디 찬스는 왔습니다. 네, 네 번째 샷, 버디 퍼트. 리퍼, 이야. 이번엔 또 내리막인데 공이 안 내려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내려가라고 손짓을 해주네요. 네. 8호 마무리합니다. 9번 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도글렉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벙커를 피해서 왼쪽으로 쳐야 됩니다. 벙커 오른쪽으로 밀리면은 오비가 나기 때문에, 레인지이기 때문에 오비가 날수 있습니다. 이번에 티샷. 벙커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벙커 안에서, 라이가 지금 또 벙커 바로 옆에 긴 러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아. 네, 치려고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먼저 플레이를 해가지고 다시 뒤로 물러섰다가, 네, 거기서 온, 나이스 온. 네, 쉽지 않은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샷, 잘 쳐서 온그린 시켰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샷, 버디퍼 준비하고 있고요. 버디퍼 쭉 올라가서 브레이크 안 먹고 네 바로 지나가네요. 네, 네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8호 잘 마무리했습니다. 10번 홀 파3가 되겠고요. 195야드 되겠습니다. 파3 치고는 왼쪽으로 볼이 당겨지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뷰로 보입니다.
샷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땡겨지면서 언덕을 맞고 내려가네요. 여기 또긴 수풀에 들어가면서 페널티 처리하고 그리고 한 스트로크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네, 볼 드랍을 하고요. 경사가 있어서 볼을 드랍하니까 계속 페널티 에리어로 다시 들어가네요. 네, 경사가 좀 있는 볼 위치인데요. 네, 클럽을 많이 열었는데요. 잘 올린 것 같은데요. 네, 잘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라이에서 아주 잘 쳤습니다. 그 샷. 그래도 보기 퍼즐 준비하고요. 네 번째 샷. 이번에는 브레이크 안 먹고 살짝 지나가네요, 그냥. 오늘 벌써 세 번째 더블 보기 퍼즐이 되는데요. 네, 더블 보기로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11번 홀 파5 497야드 되겠습니다. 네, 뭐 야리지로 보면은 파5에서 2온을 못 시킬 그런 야리지는 아닌데요. 네, 잘친것 같은데 살짝 왼쪽으로 떨어진 것 같죠? 페어웨이를 맞고 그리고 러프로 굴러 내려갔네요. 약간 경사가 있어서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볼잘 쳤는데 저렇게 뭐 공이 많이 흘러내려가고 그런 거는 뭐 받아들이면 되죠, 뭐. 네, 두 번째 샷. 네, 힘차게 쳤는데 이것도 살짝 당겨진 것 같아요. 왼쪽 벙커로 들어가네요. 네, 세 번째 벙커샷. 이번에 또 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바로 서버리네요. 네, 네 번째 버디퍼 준비하고 쭉한 5프 정도 지나갔는데요. 네, 파로 그래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12번 홀 파4 362야드 되겠습니다. 네, 앞에 저렇게 연못같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연못 앞에까지 끊어가야 되는 그런 홀입니다. 잘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로. 그런데 뭐 많이 짧았네요, 이거는 또. 네, 두 번째 샷. 제가 또못 찍었어요. 옆에 그 다른 친구들. 공이 어디 떨어진 것 같아서 그볼 찾아주다가, 네, 두 번째 샷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버디 펏. 라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라이였는데, 이번에는, 거리 잘 맞췄네요. 네, 이어지는 파 펏. 네, 파로 마무리합니다. 13번 홀 파3 147야드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파3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인데요. 오늘만 해도 지금 파 하나, 그리고 더블 보기 하나, 더블 보기 하나. 벌써 3개의 파3 홀에서 4오버를 하고 있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티샷을 했는데, 네, 온그린 잘 했습니다. 버디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샷, 버디퍼 살짝 톡 건드렸는데요. 와, 홀컵 앞에서 스피드가 가속에 붙어버리네요. 공이 저기까지 내려가니. 와, 살짝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내리막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파펫. 야, 여기서 또 파퍼들 놓치네요. 요즘 파들이 참 점수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팟. 아, 네. 이것도 사실 불안불안했었는데요. 네, 14번 홀. 파4 337야드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올라가는 오르막 노블랙인데요. 네, 앞에 저 보이는 나무를 컷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세컨샷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홀입니다. 네, 나무 가뿐히 넘기고 지금 두 번째 샷. 네, 잘 남겨놨습니다. 두 번째 샷 신중하게 준비를 해보고요. 네, 살짝 걷어올렸는데, 어우, 스핀에다가 경사까지 있어가지고 볼이 쭉 타고 내려오네요. 네, 아주 잘 쳤습니다. 그 샷. 네, 세 번째 샷 버디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버디 기록하면서 오늘 세 번째 버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 홀. 네, 파4 352야드 되겠습니다. 노글렉으로 휘어져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내려가는 노글렉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나무들을 돌아서 페이드를 칠 수만 있으면은 드라이버로 원온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네, 그만큼 또 위험하게 옆에 집들 생각해줘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세샷 페어웨이 잘 왔고요. 두 번째 샷. 네,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 그린 맑고 계속 타고 올라가네요. 프린지까지 올라가 있네요. 네, 그래도 버디 팟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네, 야, 어디는 그린이 오늘 굉장히 빠르고 어떤 홀은 그린이 또 그만큼 느려지고, 야, 오늘 그린 스피드 참 잡기 힘드네요. 네, 부담스러운 거리에 파펫 남겨놓고요. 파펫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파펫. 어우, 나이스 파. 네,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마지막 홀인 16번 홀, 파5, 515야드 되겠습니다. 티샷, 오, 잘 날아갔는데요. 아, 티샷 좋았습니다. 네, 페어웨이 잘 왔지만은 왼발이 살짝 낮은, 네, 그런 라인인데요. 네, 저 경사면 따라서 클럽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떨어지네요. 네, 그린 바로 옆에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거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방향만 좀 맞았으면은, 그래도 뭐 오른쪽으로 많이 안 밀린 게 다행이네요. 오른쪽에 집들이 많아서, 네, 그 라인 타고 들어갔으면은 잘못하면 오비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샷 준비해 보고요. 이것도 잘 떨어졌다 했는데 이것도 또 타고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버디 펀 남겨놓고. 잘 왔는데, 이것도 아쉽게 버디 펀 놓칩니다. 네, 이어지는 파 펀. 이야, 여기서 또파 펀을 놓치네요. 아, 오늘 뭐 다섯 번째 3퍼이 나옵니다. 아, 3퍼으로 오늘 게임이 3퍼하고 파3에서, 아, 3, 3이란 숫자가 이렇게 안 좋나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퍼이 5개가 나오고요. 파3에서는 5오버가 나왔네요. 네, 그래도 7오버 79타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3 스코어에 스코어가 합산이 되게 되겠는데요. 네, 어우, 뭐 위에 세 명은
5오버로 77타, 동타가 3명이 나왔네요. 오늘은 55명 중에서 공동 12위로 기록하게 됩니다. 77타를 친 저 3명의 친구들은 공동 6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하일랜드 렌치 고등학교는 11개 학교 팀들 중에 2타 차로 전체 2위 자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시합 벨리 컨트리 클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